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상혁 보훈군수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방선거 당선인 7명이 수사 선상에 있는데 다음 달이면 기소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정상혁 보훈군수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경찰은 출판기념회는 물론 선거 전반에 일부 공무원들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해 정군수가 지시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기부 행위를 비롯해 다른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정군수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지만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상혁 군수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경찰 수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맞다고 피경된 걸 남겼잖아요.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 밖에 6.4 지방선거 당선인 7명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례가 15건인데 절반인 7건은 이시종 지사와 관련한 고소고발입니다. 검찰은 선거 사건을 가급적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다음 달 중순까지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